재미없어.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요즘 인싸들이 하는 게 뭐지? 꿈이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치. 민들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집순이에서 인싸로 변신하는 요즘 인싸들의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야 요즘 여자 인싸들은 딱 하는 게 인스타에 있는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첫 번째 혼자서 인생 네컷 네컷 사진을 찍는다. 저도 혼자서 아직 네컷 사진을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소를 판다. 저도 효소를 팔고 있나? 아라티가 효소긴 한데 완전 효소는 아니어가지고 세 번째는 약간 호텔에 가가지고 예쁜 원피스 입고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뭐 인스타에서 인싸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혼자서 인생 네컷 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건데요. 인생 네컷을 찍을 때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잘 나오는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봤어요. 약간 데일리로도 되게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따라하시기 좋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예쁜 피부 표현부터 색조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저랑 같이 인생 네컷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사실 베이스부터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료를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요즘 저만의 약간 진짜 꿀피부처럼 보일 수 있는 쫀득한 그런 피부 베이스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은 세안을 하고서 토너만 한 상태고요. 지금은 일단 수분감 많은 약간 젤 타입으로 이렇게 싹 발라주고 치트케어 있습니다. 따란! 미라클 멀티크림? 요 제품은 예전에 김알랑 원장님하고 여배우 베이스 진짜 겨울철에 촉촉하게 보일 수 있는 베이스 방법에서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제품인데 이렇게 스파츌러로 크림을 소량만 떠서 밤을 손등 위에 살살 이렇게 녹여주면 이렇게 녹아나요. 많이 건조한 부분에 손으로 열기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윤기 보이시죠? 다음에 선크림 베이스 대용으로 살짝 핑크빛 피치 컬러의 베이스입니다. 이 퍼프는 더툴랩 제품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 먹고 우선은 물을 싹 짜주고서는 이렇게 두들겨주면 진짜 얇게 싹 밀착이 되는 그런 퍼프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나 이런 옆에는 살짝 주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사용해줄 수 있는 블러링 프라이머 제품 쓸게요. 코 모공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모공을 메꾸듯이 그리고 이런 눈가 주름 있는데도 이렇게 아주 소량만 가볍게.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소량으로 아주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사실 퓨처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엄청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 결을 너무 예쁘게 잡아주고 톤도 환하게 밝혀주고 되게 촉촉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로 커버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피부의 전체적인 톤 보정과 결 보정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 파운데이션으로만 한 겹 맞췄는데요. 진짜 진짜 얇고 예쁜 광 이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절대 갈라지거나 들뜰 일이 없어요. 피부 진짜 표현 예쁘죠? 이렇게 베이스를 완성을 했고 이제부터 네컷 사진 찍으러 가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한 베이스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마랑 눈썹 있는 부분, 팔자주름은 유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블러 파우더거든요? 되게 좋아요. 이마에 있는 막 광이랑 유분 이렇게만 살짝 잡아줄게요. 클리오의 디 온 오디너리라는 컬러가 엄청 다양한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베이스 요 두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전체적으로 줄게요. 여러분 저 최근에 렌즈 삽입술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 이거 신세계일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나 신세계일 줄 몰랐어. 진짜 근데 너무 비싸요. 580만원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였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붉은기 도는 요런 컬러 있잖아요. 요런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다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눈이 커 보여. 요 펄을 위쪽에 얹어줄게요. 근데 이 눈 수술 있잖아요. 렌즈 삽입술 할 때 진짜 3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눈 하나를 빼고 렌즈를 위에다 탁 얹고 끝입니다. 그래서 15초 딱 30초면은 수술이 끝나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 짙은 브라운색 떴을 때 이 라인
웜업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핑크빛 블러셔를 이렇게 얹어줄게요. 하트 퍼센트 그레이 베이지 눈 애교살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진짜 다 음영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넣어주셔야 하는 거. 그리고 노베브 제품이에요. 플럼 베일이라는 컬러 쓸게요. 애교살 부분, 이 가운데에 강조되어야 할 이 부분 하고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얹어주고, 여러분들이 막 언니 애교살 부분에 이 살구빛 나는 섀도우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아트클래스 프로 마주 펜슬 센티드 부케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구살구빛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주면 이쪽은 되게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딱 음영감이 제대로 지면서 이 중안부가 훨씬 더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음영까지 양쪽에 다 넣어줬고요. 이거 시세이도 제품인데 이렇게 펜슬이랑 안에 이렇게 색톤을 칠할 수 있는 팁이 또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 팁으로 색을 고르게, 다음에 위에 있는 얇은 펜슬을 이용해서 결을 하나하나 그려줍니다.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슥슥 지나가주고, 네이밍 아이브로우 카라인데요. 너무 눈썹이 회색빛 나는 것만 잡아줄게요. 인생 네컷이나 네컷 사진 찍을 때 환하게 나오다 보니까 눈썹이 금방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최대한 결을 잘 살려서 또렷하게 그려주는 걸 추천할게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새로 찾은 뷰러인데 저처럼 눈이 좀 평평하신 분들은 정말 잘 찝히더라고요. 굴곡이 완전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키스미 속눈썹 뷰러거든요. 이걸로 바짝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렇게 되게 잘 찝히는 것 같아. 속눈썹은 로지피크 아이래쉬 9호인데요. 이 풀로 짜주고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닥 붙여줬는데 이쪽보다 훨씬 더 눈이 더 또렷하고 예뻐 보이지 않아요? 패션 캐치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아까 섀도우로 그려놨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한 번 더 또렷하게 그려주세요. 펄은 두 가지 얹어줄 거예요. 이거 밀크터치 025 컬러인데 오팔에다가 코랄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화사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얇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전 여기 위에 부분도 조금만 이렇게 얹어주고, 글린트 제품인데 프로즌 오팔이라는 컬러예요. 연말에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느낌으로 진짜 반짝여요.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살짝 얹어서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완전 예쁘게 반짝거려요. 마스카라는 요 메이블린 깔끔하면서도 엄청 롱래쉬로 잘 올라가서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블러셔를 얹기 전에 가장 밝은 톤 포슬린 컬러, 이거는 T존 밝혀줄용 팔자주름, 중간 컬러는 양볼, 붉은기 도는 컬러는 다크서클용이었거든요. 브러쉬는 화홍의 258번인데 커버해주기 되게 좋아요. 되게 펑펑하게 잘 발리는 컬러라서 약간 푸르 딩딩하고 보랏빛 도는 다크서클 가려주기 좋은 컬러예요. 볼에 있는 나머지 잡티 부분, 그리고 블러셔를 얹어줄 거라서 톤이 약간 더러워져 있거나 섀도우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볍게 얇게, 그리고 제일 밝은 컬러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팔자주름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얇게 브러쉬로 얇게 커버를 해줘요. 오늘은 우리가 조명으로 싹 날아갈 거기 때문에 확실히 밝아야 할 부분 있잖아요. 콧대라던가 컨실러로 잡아주고 이렇게만 해줄게요. 블러셔랑 음영을 해줄 건데요. 정말 잘 쓰고 있는 에뛰드하우스의 1번 재창조 컬러이고요. 오늘은 진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볼부터 깎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턱 부분 조금 진한 컬러로 이 밑에 음영을 확 잡아줘도 좋아요, 오늘은. 코 부분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콧구멍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요. 그다음에 이 옆면으로 살짝 쓱쓱 지나가지고, 오늘은 뭐다? 음영을 세게 넣어도 된다. 저는 오늘 코가 좀 높아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화장품을 엄청 많이 챙겨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나눠주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요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도전 못할 것 같아. 아, 저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다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안 가져가면 그냥 이거 내가 가져갈게 하고 썼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컬러를 보여드리면 플럼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 되나? 블러링을 해서 바르면 되게 예쁜 베이지 플럼 컬러로 변해요. 친구들도 처음에
이 컬러를 했는데 제가 바른 거 보고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쁘다고 다 한 번씩 발라봤던 컬러인데 이게 파우더 키스여서 매트하고 블러링하게 발라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입술 외곽은 아까 썼던 플럼 페일 윗부분을 여기 위에다가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도 해줄 건데 다크서클 컨실러로 썼던 컨실러랑 립스틱을 섞어주면 이런 분위기 있는 차분한 컬러가 나오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을 때도 그렇고 평소 데일리에도 입술 발랐던 컬러를 블러셔로 얹어주는 걸 좋아해요. 블러셔가 내가 많지 않으면 립 바르는 색깔에다가 컨실러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제품을 요거 핑크빛 또는 이 제품을 살짝만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한번 머리도 해볼게요. 고민이 너무 되는 게 깻잎머리까지는 아니지만 묶음도 평소에 잘해주거든요. 그럼 묶음을 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풀고 찍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여기 요 머리가 이렇게 뻗치는 게 예쁘거든요. 대기로 이렇게 해주고 잡아주고 식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앞에는 말아주고 나머지는 드라이기로 한번 표현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널 다시 만났던 그날 하필이면 꿈이지도 않았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빨개진 너의 여러분 홀로 사진 찍기 왔는데 와 여기 강남역 거리에 진짜 오는데 이런 네컷 사진 찍는 게 한 6개는 본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첫 번째로 온 곳은 하루필름이라는 곳입니다. 아니 아니야. 거울 앞에서 정돈하고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어떡해. 요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 엄청 고민돼요. 요거를 할지 요거를 할지 엄청 고민 중인데 이렇게 이걸로 도전!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골랐습니다. 여기는 무효 맨션이라고 화이트랑 베이지? 그레이 톤이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되게 많고 여기는 그런 소품들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체크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약간 그레이 톤의 어두운 톤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려고 밝은 옷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요 느낌도 예쁘고 겨울 느낌의 요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겨울이니까 이게 날지 이게 날지 여러분도 요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서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네컷 사진 찍어보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 안녕.